역시 이런 패기로 저희 회사에 들어오셨나 네, 보네요. 제가 그 회사 과탑 회사 과탑이요? 과탑인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본부 탑이라고 다들 불러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탑인가? 실적왕인가? 실적왕. 실적왕. 그런 건가? 약간 보안왕 이런 거잖아. 그럼 유진 씨. 우리 네. 팬분 있지만 믿고 가는 믿지입니다. 우와. 타치 1435님 존중 우와. 배려 긍정 신입사원 믿지 명근입니다. 와 명근님 안녕. 명근님 안녕. 모두 합격. 이거 합격. 합격. 어머 언니들이래요. 있지만 저보다. 믿고 가는 믿지입니다. 손범민. 저는 어디서든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해요. 영광이에요.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를 축하해요. 자네 패기가 있군. 자네 마음에 자네 들어. 패기가 있군. 자네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단고머리 처돌이님? 다들 사회생활 잘하겠네. 저희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상의실을 해보겠습니다. 어, 네, 해봐! 자, 네, 신입사원. 예를 든 거였는데 잇. 잇지로? 잇지 눕방. 잇. 어, 좋다. 이분이 망설이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요. 잇 있잖아요. 어, 네. 지 지금 바로 눕 눕방을 하고 있는 우리 방 방송을 꼭 봐야 행복해져요. 오늘 아니 평판을 쳤다 생각하고 무난했을 잇지에게 밑져버린 세영입니다. 마케팅부 입사 믿지셨습니까 저희에게? 와. 마케팅부 입사한 김믿지입니다. 와 믿지 우리 근데 이렇게 아 믿지 좋다 우리 믿지라는 이름이 되게 그런... 의미도 뭔가 좀 훈훈하고 좋은 것 같네. 맞아. 있지는 믿지만 믿지 믿지도 있지를 믿지. 와 진짜 완전 너무 예쁘다. 오, 감탄했어. 이제 이렇게 칭찬을? 저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아주 아주 특별한 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꿀잠을 잘 수 있게 입지와 함께하는 121번째 눕방의 밤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자방할 시간이야. 좋다. 이제 벌써 자? 잠자는 종 울렸어. 난 이제 좀 잘해. 리아 잔다. 아니 안 돼. 나 약간 아니, 왜 안 우리 돼. 얘기할 주제가 있어 여러분. 뭔데? 우리 얘기할 주제가 있는데. 이제 막냉이네. 있지 막냉이. 들어줘. 주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한 주제가 뭐야 리아야? 뭐야? 바로 우리 오늘 여름 방학 계획 맞나요? 여름 방학 계획표.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름이니까 썸머거든. 아이시드? 그래서 썸머기 때문에 이제 아마 믿지 분들은 여름 방학 계획표에 뭐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게 많으시겠죠? 그렇겠지. 그리고 그중 하나는 아마 있지. 이제 활동하는 거 본방 사수 하고 아이씨 듣고 시원한 되게 그런 기분 좋은 방학 여름 방학이 있으시다면 여름 방학을 학생분들은 또 직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휴가를 가시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다들 뭘 하시나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사실 저희는 여름 계획이 있죠. 뭐죠? 있어요? 있죠. 있지. 아, 내일이잖아. 저희는 내일 시작하잖아요. 내일이잖아. 저희가 저희가 컴백 준비한다고 되게 바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뭔가 다시 데뷔하는 것처럼 떨리기도 하고 설레었는데요. 저는 약간 긴장이 많이 돼요. 맞아요. 나도 긴장돼. 기대 반 기대 반. 약간 긴장 20. 설렘 50 나머지 30은 약간 두근두근 와 진짜 방학이니까 우리 음방 믿지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저희 여름에 컴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희 곡 들으면서 엄청 시원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 나올 수도 있어. 노래 보다가 아이씨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물론 우리 있지 여름 계획은 이렇게 IC 활동을 하고 믿지들을 또 만나고 소통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여름 방학이다 생각하고 계획을 짠다면 뭘 할지 우리 의견을 말해보고 믿지들도 댓글로 좀 뭘 할지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근데 진짜 좋다. 생각만 해도 좋다. 행복해 생각만 해도. 만약에 저한테 여름 휴가, 여름 방학이 생긴다면 우선은 난 늦잠을 잘 것 같아. 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한 11시쯤 일어나서 뭐 씻고 이제 아침밥 먹고 막 샤워하고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다가 하다가 1시쯤에 이제 수영을 배우러 가는 거지. 수영 잘해? 왜 아니? 수영해. 못해서 배우러 가. 누가 배영 잘한다고 했어? 서핑하고 싶어 했잖아. 나 배영도 할 수 있어. 진짜? 나는 수영 할 수 있거든? 한 10초가 맥시멈이야. 나 그건 수영이라고 하다가 언니 그런 건 못한다고. 그거는 수영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침몰. 그냥 근데, 그대로 가라앉는다. 근데 이제 뒤집어서 이제 배영 자세로 물에 떠 있을 수는 있어. 떠 있을 수 있어. 근데 유나가 요즘에 되게 관심사가 있었어. 맞아요. 유나가 계속 서핑을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재밌었죠. 왜냐면 제가 계속 막 이것저것 보면서 계속 서핑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뭔가 수영을 못하니까 서핑을 할 엄두가 안 나서 수영을 배워야 하는데 IC 활동을 마치고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수영을 있지 멤버들과 다 같이 가는 걸로. 유나 사랑해님, 전 여름방학 동안 있지 덕질만 하도록 맹세합니다. 맹세하세요. 환영해요. 명댕님. 있지 보기뿐. 어머. 이렇게 지금 계속 댓글을 써주시고 계시구나. 워터파크 가기. 워터파크 가기. 와, 워터파크 가기. 되게 또 그래. 댓글 보면 여행 가신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 부러워요. 우리도 이제 뭔가 저희도 여름방학이어서 이제 여름에 놀러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IC 활동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느라 크게 놀러 가진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광고 촬영을 하면서 물놀이를 했잖아요. 맞아. 그때 진짜 재밌었어. 진짜 완전 광고 촬영이라기보다는 저희끼리 다 같이 놀다 온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나 그때 에피소드 있는데 뭔데? 그 튜브에서 아마 마지막 거 촬영이었을 거야. 그거 들어갔던 튜브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막 튜브 위에서 다 같이 노는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 예, 네 이제 빠뜨릴게요 하고 약간 이렇게 빠지는 걸 약간 예쁘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나랑 유나가 머리부터 빠진다. 머리부터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거 알아? 우리 둘 딱 빠졌을 때 모든 스태프분들과 어르신들이 근데 그 컷이 되게 리얼하게 덕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우리 약간 다섯 명이 올라가자 해가지고 약간 했던 거잖아. 맞아. 근데 이상하게 이 언니가 자꾸 업고 있는 거야 우리를. 그래가지고 나? 언니가 자꾸 들어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닌데. 그래서 빠져.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세게 걷던 거 살짝 했는데 갑자기 탕탕탕. 왜냐면 그때 나도 막 올라가려 하고 맞아, 맞아. 우리 둘이 계속 올라가려 했었어. 근데 그래. 체력이 이제 감독님 했는데 나는 이거 하고. 망했다. 근데 여러분 댓글을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신곡 IC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 짧게 약간의 먼저 얘기를 해드려볼까요? 우리의 생각도 궁금하실 것 같아. 팬분들이. 우리 이번 신곡이 뭔가 데뷔하고 처음 나오는 미니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도 많이 되는데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다들 박수. 박수, 오케이. 치라면 쳐야지. 아니야. 근데 뭔가 유나가 치라면 쳐야지. 딱 IC 들었을 때 뜻이 그 차가움의 IC는 아닌 줄 알았어. 그러면? 보다 약간 IC, 약간 되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IC. 맞아. 근데 그 시원함의 IC라는 그거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맞아. IC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당황하기도 했죠. 근데 곡을 다 들어보면 곡 분위기와 내용을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 진짜 맞아요. 잘 어울려. 딱 진짜 여름 느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이번 앨범이 피디님이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데모를 처음 받았을 때 피디님 목소리로 직접 받아가지고 뭔가 되게 너무 좋았어. 좀 새로웠어요. 너무 좋았어. 드디어. 드디어 보는구나. 와. 이랬어. 난 딱 그래서 피디님 데모 딱 들었을 때 와. 이 딱 그냥 이거였어. 그래서 각자 약간 좋았던 파트 있어요? 아니면 약간 중요? 좋았던 자기가 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 킬링 파트 같은 거? 나는 거기 I see that I'm I see. 아, 거기 맞아 거기. 어, 안무할 뻔했어. 오케이. 아직 12시가 안 됐어.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나쁜 손. 앨범 스포에 랩 부분 엄청 좋던데 기대 중입니다라고 수정님께서 말씀.